네, 안녕하세요. 피탁시도 뭔가 무장 권대현입니다. 오늘은 오만의 탑 68층을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투력 차이가 거의 뭐 12만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우선은 5층 때하고 10층 때가 아니기 때문에 클리어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네, 피가 많이 빠지긴 하네요. 우선 물약이 다시 있으니까 말뚝들이 좀 늘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판도 1분이 넘게 남아서 쉽게 또 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진짜 이런 거 보면은 실버 레인저가 진짜 좋습니다. 전투력이 12만 정도 차이가 나는데 클리어를 할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이제 과금을 뭐 거의 안 하시고 소각은 하시는 분들은 실버 레인저 그냥 키우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좀더 이득이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아, 네, 깼네요. 네, 촬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